우리가 블랭크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또는 우리의 부모들이 알게 할 수 있다. 대리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장점 문제에 왔다는 것을 알아차려 왔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 we let our children or partner, 그러니까 우리 intimate person 다시 그런 걸로 then we have recommended,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대. 그들의 장점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을 때 인정받는구나, 내가 인정받는구나 라는 어떤 기분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accept them as they are 뭐예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Let's share the good that we see. 우리가 보던 좋은 것을 공유해라. 우리가 보는 좋은 것을 공유해라. 'When we share the good that we see', 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여기 see의 뜻은 발견하다. recognize의 뜻이죠. 네, 알아차린. 우리가 알아차린 말고 우리가 알아차린 좋은 점. 좋은 점을 뭐 할 때, 공유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인정하고 있음, 당신을 인정하고 있어, 너의 좋은 점,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다음에 respect what they want to do. 그들이 하길 원하는 것을 존중해라. 아니 얘랑 무슨 소리 자꾸 해라는 존중할 때 우리가,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존중해줄 때 어?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존중해. Ask them to express their feelings.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요청할 때 그다음에 encourage them to give more compliments. 그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줄 때, 격려할 때. 그들에게 그럼 누가 칭찬하는 거야? 누가? 우리가. 얘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친한 사람이 칭찬하라고, 아 칭찬해라고. 너. 나의 자녀, 너 칭찬하고라라고 우리가 뭐 할 때 얘가 이걸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당하는 거예요 하는 운동이죠, 운동. 그들로 하여금 칭찬하도록 할 때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뒤를 봐야 되겠고 네. Also, by acknowledging that each person brings different strengths to the family unit,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and work as a team. 또한 그 대리라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각각의 사람이 그 가족 단위의 그 사람들 가족 단위의 사람들로부터 다른 강점을 가져온 것을 가져온 것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서로서로와 그리고 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왜 2번이 다를까? Each person brings different strengths to the family. 그 때문에? Each person brings different strengths to the family unit. 그게 무슨 뜻이길래? Each person brings different strengths to the family unit. 각각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장점들을 가져와서 이 말 때문인가? 네. 이것 때문이요?
그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때문에 share the good that we see. 우리 have recognized their strengths. Can we do? What? 그들의 장점들을 알았다.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이 이번이라고? 아닌데요? 껴 맞춰봐. 왜 답이 이번일지. 여기 힌트는 the good that we see. The good that we see. 네. 이 글에 어딘가를 보면 the good that we see 하고 같은 부분이 있지. The good that we see. 네, 있죠. 어딘데? 찾고 있어요. 있었다고 봤습니다. What the opportunity? 그렇죠. 비슷하게 가고 있죠. 오. 그리고 컴플리먼트 자, 첫 문장 볼까? 첫 문장이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자주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했어. 뭘 알아차린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이지? 이거랑 이런 말도 보이지? 네. 내가 지금 밑줄 친 것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이 잘하는 것 잘했죠? 이거 네. 공감하고 솔직하고 공정하고 근면한 거 전부 다 좋은 점이야. 네. 그러니까 답이 2번이지. 아. 됐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우리의 뭐 어떤 가족이라 할게. 가족이 어떻다는 사람. 뭐 pleasure, empathy, extremely honest, fair, show the great deal of integrity, but we don't mention what we. 이 what에 대한 얘기. 이 what이 이거지 이거 좋은 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관찰한 것 이렇게 되죠. 우리가 목격한 것, observing 한 것. 그러니까 얘가 어떤 empathy를 showing 하고 있네. honest한 사람이네. fair한 녀석이네. integrity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응?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구나. 잘했구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뭐 했다? You may have noticed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awkward는 반대말 뭐죠? awkward는 반대말이 뭐예요? 컴포터블 반대말이죠. 어색해. 그러니까 뭐 하면서 giving offering constructive 이거 하면서는 컴포터블한데 그 반대로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awkward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however 나왔어. 그러면 이런 행동 여기부터 몇 가지에 대해서 난 반대일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표현 안 하면서 반대로 에이 빈지 새끼야. 또 자고 있네. 또 먹냐 이 새끼야? 빈셀라 그래. 그러면서 훨씬 더 컴플러버 아 편안해 오늘 하루 돌아보 책에 보냈어.
그런데 우리가 뭐하게 우리가 알아차린 뭐 착한 것을 상대방에게 공유 여기 공유한다는 얘기는 talk to them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왜 나 알게 된다. 어, 너 나한테 인정받고 있어를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한 모함으로써 또 인정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어, 모한다는 거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족의 어떤 단위 속에 너는 정직해서 좋아, 너는 페어해서 좋아, 너는 인테그리티 갖고 있어 좋아, 너는 엠퍼시를 갖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에 잘 맞는 거 말이야.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장점들이 뭐 이렇게 한 가족 덩어리 안에 가지고 오므로써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우리는 어 너의 이 참 페어 한 면 내가 배워야 되겠다. 너 나의 인테그리티 한 면을 배워.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에게 뭐 뭐가 된다 한 팀이 된다. 팀이라는 게 뭐야? 서로의 단점은 보완해주고 이런 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hare the good that we see가 상대방이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토크해 준다는 얘기야. 알게 해준다. 이게 let them know의 의미는 let them know.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를 share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뭐 accept them as they are 이런 게 답이 되려 그러면 뭐 이런 게 답이 되려 그러면 글을 통째로 다 뜯어 고쳐야 될 텐데 이런 게 답이 되려 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Accept them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상상력을 발휘해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때가 되려 그러면 뭐 앞에 우리는 너무 자주 어, 뭐 한다? 우리의 이 친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한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가족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되고 그는 편안한 가족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답이 되려고 우리는 너무 자주 애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잖아. 네. 이게 답이 되려고 너무 자주 우리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잘 듣지 않고 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우리가 비교를 들어주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좋은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게 돼야 돼.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칭찬을 하도록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었겠지. 그쵸? 네.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 답은 고민은 이거하고 이거 둘 사이에 고민할 만해. 그럼 얘가 답이 안 되니. 그들이 칭찬을 하게 만들도록 돕는 거니까. 그저 그래서는 우리 나로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칭찬해야 한다는 내용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어떤 당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 목표 보면 뭐 어,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될 친구야? 아니면 자녀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친구야? 자녀. 전체 글은 부모들한테 하는 친구인 거죠. 그렇죠. 어, 부모들한테 하는 친구. 이거는 애들이 그러니까 뭐야 애들이 서로 칭찬을 하도록 아니면 애들이 뭐 부모를 칭찬하도록 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런 얘기했지.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이걸 받는 거야 제가 저걸 하는 거야 그렇죠. 능동의 관계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답이 되려 그러면 뭐 you should give them more complimen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는 we가 돼야 되겠죠. them이 아니고 we가 돼야 되겠죠. we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When we give more compliment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답이다. 우리가 칭찬을 더 해줄 때 we let our 뭐 our children or partner know that we have recognized their strength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encourage를 빼고 we give more compliment 우리가 더 많은 칭찬을 한다가 우리가 눈치챈 좋은 점을 얘기해준다 같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5번은 답이 주체가 다른 거죠. 칭찬해야 되는 게 지금 상대방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는 너라고 위가 토크 안 되잖아. 위가 say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5번은 답이 안 돼. 됐습니까? 네. 그 빈칸 문제 약한 이유가 그런 거죠. 껴 맞추지도 못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이 개념 문제 뭐가 어떻게 예상하나요? 이 개념 문제요. 일단 어휘부터 쭉 살펴볼까요? 어휘. 12. We notice that a children, sister, brother, parent, or her children is particularly good at showing empathy, is exceedingly honest, is extremely fair, which shows a great deal of integrity. But we don't mention what we not observing out loud. 뭐 일단 뭐 sympathy 같은 empathy, sympathy 같은 하나 보이고요. Exceedingly 같은 말 extremely, exceedingly exceed 가 문제 exceed. 초과. 초과하다. 네, integrity. 정신, 스트레스 같은 말. 그다음에 observe 같은 말, notice, noticing what we are noticing out loud. 뭐 what에 대한 얘기. 뭐 어휘랑 문법이랑 같이 얘기할까요? 네. 뭐 shows에 대한 얘기. 이자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들 안만 길어봤자 얘들이 주어인데 5로 묶여있죠. 네. 그러니까 다수치로 만나는 거. 어, 그냥 저거 제네 뒤에 이즈도 이즈냐 아니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단수치로 되는 거. 이 정도. 네. What we are observed 하면 내가 안 되겠죠.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우리가 관찰 당하는 거야. 관찰하는 걸. 그 관찰하는 거. We가 observe 하는 것이죠. What we are observing. 여기에 out loud는 mention에 걸리는 건가? Mention something out loud. 뭔가를 크게 얘기하다죠. Mention은 또 speak로 바꿨을 수 있죠. We don't speak what we are observing out loud. Speak out loud, mention out loud. 큰 소리로 얘기하다. 알아차릴 수 있게 얘기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짜 막, 와! 정말 착한 녀석이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게 얘기해준다는 얘기고요. 뭐, may have a PP는 이런 게 뭐 크게 중요한 게 많이 봤고요. That, 겉 만드는 that, 그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seem far more, 뭐, far,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예 형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비 구조는 comfortable with입니다. comfortable with 뭐뭐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형용사들을 가지고 명사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나 비판하는 중인 것이나 또는 뭐 예 형태 얘가 예 형태랑 같은 거죠. 뭐야 Sacrastic이 형용사니까 윗 뒤에 오고 싶으니까 일단 동사 되고 동명사 돼야 되는 거니까. One another는 each other하고 뭐 한글 뜻은 똑같지만 셋 이상 사이에 쓰는 거. Each other보다는 one another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기린 동명사 주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feels의 형태. 그러면 awkward. 그러니까 weird 하고 같은 말, weird. 그 다음에 constructive criticism. 뭐, criticism 하고, 그 다음에 sarcastic 하고, 좀 통하는 말이죠. 근데 앞에 constructive란 말이 들었으니까, 여기 criticism은 근데 이제 constructive criticism 왜 쌍따옴표 해놨어요? constructive criticism 아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constructive criticism 이 새끼야 또 처먹냐 돼지된다
되지 안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란 말이죠.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상 다운표 많이 났겠죠. 우리가 말할 때 share의 뜻이 말해줄 때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빈칸 채우기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넓게 보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가. 아니 이것도 쉐어가 말해준다는 뜻으로 쓰이면 분노하다라고 묶여 있으면 안 되고 단어를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we let 나왔으니까 no 이 형태는 당연히 중학생 많이 만들고요. 얼러우면 뭐 to know겠죠. 우리가 얼러우면 주문을 해야 partner to know that we have recognized strength. By acknowledging, 인정함으로써 by recognizing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다 해놨죠. By recognizing that each person brings it different strength to the family. 이게 바로 뭐냐? 자 이거 아 이 문장 때문에 뭐를 오답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 전문적대로요. No, by acknowledging that each person brings different strengths to the family unit. 1번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1번은 불모답으로 볼 수도 있고 뭔가 also를 써서 이건 그냥 추가시켜는 거죠. 나 덧붙인 거죠. 이걸 대신 쓸 수 있는 덧붙은 거죠. In addition.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뭔가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이러한 장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 어, 넌 잘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해줬을 때 이러한 장점도 있고 그냥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효과는 이런 것까지도 있다. 그러니까 네. 주제문을 고르라면 주제문이죠? 응.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이 월소가 붙어있는 주제문이겠네. 그렇죠. 그게 없죠. 그러니까 also 이 문장은 1번을 오답으로 고르게 만들려고 해놓은 지저분한 글 만들기 이거 없으면 딱 깔끔하죠. 하웨버부터 스트렝스까지가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면서 뭐 할 수 있다? 알게 하면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다. 엠퍼티하고 심퍼티하고 퍼티가 붙는데 퍼티가 붙으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인정, 염려, 불쌍히 여기는 게 심퍼티. 엠퍼티는 어, 나도 같은 기분, 네 기분 뭔지 알아. 이게 엠퍼티고요. 아, 그 사람 불쌍해가 심퍼티고요. 이게 뭐야? observe. You should observe your school rules. 이때 observ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번 같은 거. 이번 같은 거. 준수 알아요? obey, follow, obey. obey, follow, observe. 지켜보다가 아니고 다르다고요. Do they observe Christmas?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관찰하니가 아니고 관습을 지킵니다. Celebrate입니다. Do they celebrate Christmas? 그들은 celebrate다. 그 다음에 the child observed the plant for 7 months. 이게 관찰하다. 그래서 관찰이라는 명사는 뭐였죠? Observation. V-A-P-I-O-N. 이번에 같은 말. The police observed a man enter the bank. 이때 지금 지각 동사로 쓰이고 있죠. Enter 이렇게. Entering 했는 거. 지각 동사. 그다음에 테레트도 있다. 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뜻이 많네요. She said that
The plan would work well. 6절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딘가 observe가 있는 글이 또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6절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치가? 그래서 이건 됐고 그러면 문제 완료네. 자, 모르겠어. 이건 뭐더라고? 이건 뭐 모의고사인가? 네,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이번 시험에 모의고사 기준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Roy jumps for joy when he finds a cave because he loves being places where so few have ventured. 로는 뛰어듭니다. 기쁨에 그가 그 동굴을 찾아냈을 때 로는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좀 그 덜 흔적이 드문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거 왜 이 전체 무슨 시죠? 전체 현지 시죠? 왜 현지 시죠? 로우라는 사람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 얘기해 주세요. 첫 문장에서 알게 된 정보는 로우는 그 동굴을 좋아한대요. 약간 흔적이 드는데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그런 데를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왜요라는 얘기입니까? 왜요는 관계부사고요. 퓨에 대한 얘기? 거의 없는. 그런 얘기죠. 네. 벤처에 대한 얘기? 벤처. 인정? 인정. 카모마다. 카모마다. 모험하다. 벤처 기업 몰라, 벤처 기업. 아. 네, 내용상은 explorative의 뜻이죠, explorative. 그가? 네. 그래서 어떤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로우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거의 모험해보지만 탐사해보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것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동굴을 찾으면 엄청 기뻐, jump for joy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답니다. 그 다음에 at the entrance he keeps talking, taking photos with his cell phone to show off his new adventure later. 입구에서 그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그 휴대폰을 계속 사진을 찍었다. 그의 새로운 모험을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Show off. 자랑하다. 그 네. 어드벤처 나오죠. 벤처. 어드벤처가 모험이잖아요. 네. 그럼 벤처의 명사형이 어드벤처인 거예요. 벤처링, 벤처. 나도 한번 탐사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탐험가 벤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벤처성, 벤처스, 벤처드, 벤처드. 어드벤처가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뭔 얘기하고 싶겠어요? 테이킹은 킵의 성격에 대한 얘기도 킵은 네. 누구처럼이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Coming to a stop on a rock a few meters from the entrance, he sees the ice caves glittering view. 뭐?
입구에서 몇 미터 떨어진 바위에 오면서 그는 보았다. 그 얼음 동굴에 빛나는 광경들을 보았다. 네, 범위에 대한 얘기? 그 군사부. 무슨 의미죠? As he comes to, as he comes to us, 다음 rock. 이 컴퓨터 스타트 5분 from the entrance. 그래서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 지금. A few meters from the entrance니까. 네, 글리터리 빛나는. 네, 왜 아이디야? 그 동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The view is glittering. 돼 안 돼? 돼요. 되니까 글리터링 중고사. The man is running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running man인 거죠. 맞습니까? 네. 글리터 그럼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죠. 자동사. The sun is rising 돼 안 돼? 돼요. 해줘. 네. The man is running 돼 안 돼? 돼요. Run 자동사. 달리다란 뜻일 땐 자동사. 맨이 런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뷰가 글리터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글리터의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He says, incredibly beautiful, stretching his hand out to touch the ice wall. 아, 그는 말했다. 놀랍도록 아름다워. 그의 손을 그 얼음벽을 향하여 뻗으면서 말했다. 네, 그래서 incredible는 왜 볼도체일까? incredible는 이거 좀 헷갈리기 쉬운 어휘하지 않았었나 이거? 이번에 어디 PG에서 본 것 같은데. 나올라? 이 파일을 보고 내가 필요한 인크레더블리가 불필요한 걸 책임이 없었는데. 인크레더블리. 그 다음에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 스트레칭. 스트레칭 분사구. 네, 분사구이 많이 눈에 띄고 있죠. 네. To touch the ice wall은 뭐 부서지는 거고요. 네. 만지기 위해서 얼음 벽을 만지기 위해서 그의 손을 뻗으면서. 그 다음에 suddenly his footing gives way and he slides down into the darkness. 갑자기 그의 발이 발쪽이 무너져 내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오케이, 그래서 give way 무너지다 같은 말은 collapse. collapse. 스펠링이 collapse인가요? 예. 그 소리가 collapse. His footing
그 다음에 푸링에 대한 얘기. 푸링은 그의 발 쪽 발이 놓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발밑. 네, 이거 왜 전체적으로 볼드체지? 얘요? 신경의 변화가 시작된 지점이죠, 여기가. 신경과 Suddenly spring gives way and is light down into the darkness. 갑자기 발밑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뭐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면 기분이 막 정말 행복하고 막 신나고 막 그쵸? 그렇겠죠? 그쵸. 갑자기 자동 발, 놀이, 공짜 놀고 아 그렇군요. 이랬어. 목숨을 바꾸고 He looks up and sees a crack of light about 20 meters above him.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그 균열 사이에 있는 그로부터 20m 위에 있는 작은 구멍부터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았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20m면 뭐 얼마 안 되죠 걸어가는 거. 그래서 기어 올라가는. 진짜 한번 쓰러 한번 뚝 떨어지면 바로 보죠. 그런데 이게 보통 한 건물 한 층이 한 4, 5m 정도 되니까 5층 높이. 5층 뭐 이상 높인 거죠 지금. 됐습니다. Phone for help, he thinks, but he realizes there's no service this far on the ground. 지가 다 처한 거지. 뭐? 아, 맞아. This far on the ground. 아니, 그거는 어디서? 그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거긴 이러한 먼 지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This far underground하고 비슷한 말로 나오는 거. This far underground야. 똑같은 뜻이 아니고 통하는 말. This far underground하고 통하는 말. 뭐 안 보이나?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건 places where so few people have ventured. 또 케이브죠. 지가 아 맞네 케이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하 거의 사람들이 모험해 보지 본 적이 없는 장소 동굴. 그 사람들 있습니까? Now he tries to move a bird, but he can't. He calls out, "Is anyone there?" There's no answer. 예, 그래서 뭐 여기 투 무브는 왜 볼드체예요? 투 무브요? 그 트라이 뒤에 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트라이의 뜻을 S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했었다. 시험삼바 위로 가보는 게 아닌 거지 이거. 그렇죠, 시험삼바 위로 올라가네. 됐습니까? 이거 없어요! There's no answer. 됐습니까? 네. 이거 행복한 마무리죠. 아 행복해. 네가 좋아하는 장소에 계속 있겠네. 그러면 예상 문제는 서문제. 그러면 여기서 이 제대로 된 순서가 일단은 뭐지? 뭐 밑에 나와 있네요. 이 순서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 순서가 돼야 되는 이유요? 뭔가 그런 거는 단락별 내용을 요약하고 연결 관계를 얘기하면 되죠. 첫 단락 여기인데 뭔 내용이고? 아, 첫 단락은 노란 사람이 뭔가 모험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새로운 동굴 찾아서 기뻐해서 막 뛰어다니게요. 근데 그 입구에서 그가 계속 사진을 찍다가 그 애들한테 잘 하려고 사진을 찍는 것까지가 나와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 기분이 좋은 상태. 그렇습니까? 아싸! 나 여기 왔는 거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Excited.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반종이 반종. 저 같은 반종이죠. 거기서 계속 포스팅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은 A를 봅시다. A의 내용 뭐냐면 순서대로 해서 얘기해. 아, 순서대로 해서. 그다음 빈대. 그 커밋 투 아스타 먼더 라커. 그 저기 그랬었어요.
그 비의 내용은 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에 서서 그 얼음 동굴에 경치를 그려서 와 정말 아름다워라는 해피한 Incredibly beautiful. 감탄 막 하고 있죠. 감탄. 그 똑같이 행복한 상태 헤어지기 때문에. 팔코드 떠들면서 막 얼음 벽을 막 만지려고 막 잡지 쑥 떨어져서 쇼. 운동. 다음에 그 다음 씬인데 This project is very unexpected. 씬에서는 갑자기로 그 행복했던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그의 발밑이 무너져 내려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그 빠져나와서 위를 보니까 20m 쯤 위에 빛이 보이고 하니까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에 C하고 B의 연결 부위가 되는 것은 일단 보시고 There is no service죠. 네. 그러니까 폰이 no service 된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He tries to move forward, but can't. 보라색, 파란색, 색깔도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몰라도 뭔가 좀 볼지체로 되어 있는 건 어휘 아니면 어법 아니면 사람의 주관식이 예상된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뭐? 네. 주관식이 예상되는 것은 뭐 뭐겠어요? 긴 문장이겠죠. 그렇죠. 그가 네. Suddenly his footing gives way when he slides down into the darkness. 네. EBS에 다 이거 해주는 모양이네. 변형 문제도. 맞아요. 정답을 저희 학교에서 EBS에서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받은데 이번에는 좀 BBS 같은 전문적인 장소에서 뽑아왔으니까 열심히 봐야 되나 이러면서 아, 진짜 말투 길게 없다니까요. 수사 색인 것도 수사 같이 생겼고 말투도 되게 차분차분하게 스트레칭 하네요. 헤이 근데 나랑 모의고사 풀어본 것 같은데 풀어본 것 같은 게 아니, 기분이 안 들지? 아 왜냐면 이거 맞았다고 쌤이 넘어간 문제들이거든요. If you were an expert having a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s Momo or the work you are doing in real life. 뭐 그러고 싶어? 네가 만약 전문가라면 그 너의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가지고 있다면 항상 시킬 것이다. 모든 작업들을 네가 실제 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항상 시킬 것이다. 예, 그러면 둘 중에 enhance지. 네. 해빙이 주어라서 Hey, having a high follow ac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enhance is all about 그럼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정보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가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가 많으려면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큰다 무조건 이득이 됩니까? 약간의 조건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 조건이 있지만 일단 이 문장에서는 실제 생활에 실제 생활에서 모든 그 일들을 향상시켜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라면 전문가라면 아 맞네. 입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전문가라면 팔로워 수가 많으면 네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뭔가 뭐 이어질 내용이 뭐기 때문에 이어질 내용은 전문가인데 팔로워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득이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겠죠. 그럼 네가 예를 들어서 개 키우기 전문가다. 네. 팔로워가 많으면 뭐가 이득일까? 개에 대한 개 키운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해서 애완견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 식도 있고 네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또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것도 있겠죠. 그렇겠죠. 아니면 또 전문가니까 뭐 물건 하나 더 팔아먹을 수 있죠. 이게 좋아요 여러분 나가요. 저렇게 좋대 저거 전문가니까 정말 믿을 때 주변에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또 나한테 이제 돈 좀 줘. 네 이것도 주고 선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Okay. A great example is a comedian. 그렇습니까? 예로서 전문가의 예로서는 comedian 웃기는 사람을 예로 듣겠대요.
아닌가? 네. Okay. So she spends hours each day working on skill, but she keeps 당연히 She keeps 뭐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알맞게 하면 뭡니까? Being as good. 네. 이게 as키면 준비 문제고 being as니까 고딩 문제고. 뭔 소리입니까? 그 큰 예시, 엄청난 예시가 예시로 코미디언을 들어본다면 그녀는 브랜다 매일 시간을 그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기술에 노력을 들이면서 보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하여.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는 소리가 뭐지? 팔로워들이 질문하는 걸 받는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워킹에 대한 얘기. 워킹은 워크홈, 뭐뭐를 할, 뭐뭐를 노력하다. 뭐뭐의 노력을 들인다. 왜 아이디냐고. 그녀의 기술을 노력을 들이는 중이니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pend day doing. Spend day doing. 아. 응. Doing 하면서 A를 소비하다. 쓰다. Spend. 그다음에 her skill 뒤에 있는 말. Her skill of making people laugh.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웃기는 기술을 연마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냈는데 but it's but she keeps being asked. 그녀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 받는 것도 계속 지금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Instagram following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로 가야 되겠네. This is because businesses are always looking for easier and cheaper ways to market their products. 뭐? 왜 이것이 이유이다. 아, 왜 이것이기 때문이다. 사업들은 항상 찾는다. 더 쉽고 더 값싼 방법들 그들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잉이 뭔 것 같아요? 광고 요청? 너 팔로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너 팔로우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를 계속 질문 받는 말이야. 팔로워 몇 명이야? 팔로워 몇 명이야? 요새 이제 TV 나와서 내 팔로워 수가 몇 명이라는 얘기 왜 할까요? 광고. 광고 들어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뭐 팔로워 수가 많으면 광고가 잘 붙는다는 얘기가 슬슬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This is는 안 문장되지 맞죠.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 이유가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Ask는 누가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Looking for easier and cheaper ways. 그래서 이 사업의 속성이죠. 사업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 판매하기 위한 더 쉽고 더 값싼 방법을 찾는 것이 사업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advertise 하기 위한 easier 하고 cheaper한 way를 찾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Acumenia with 이거죠? Acumenia with 100,000 followers can promote her upcoming show and increase the chances more people will buy tickets to come see her. 우리 만 명의 팔로워들을 지닌 코미디언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날 다가오는 그 쇼 촉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데뷔아의 기회. 아, 뭐라는 기회. 그 사람들이 그녀를 보러 티켓을 살 그러하 살 것이라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프로모트는 왜 보여줄까요? 프로모트는 프로모트 앤 크리즈 경쟁 구조. 이 자리에 못 들어가겠니? 그렇겠죠. 저 프로모트가 뭔 뜻이에요? 촉진시키다. 홍보하다, 홍보하다. 그 다음에 인크리드는 왜 볼드체인가요? 앞에 오픈 미디어 및 100 다운존즈 팔로워즈 캔이 생각도 있어서 그렇죠. She can promote, she can increase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미디언 여자를 예를 들었으니까 She can promote, she can increase. 그 다음에 데스에 대한 얘기 데스 데스는 그 동격이 돼? 동격이 동격 뭘보고 할 수 있나요? 뒷문장이 완벽해요. 주어, 동사 완벽해요라는 말보다는 더 chances를 넣을 데가 없어요. 없죠. them으로 바꿔서 넣고 싶은데 people will buy 뒤에 them 없고 tickets to come see her 그러니까 뭐 chances가 들어가고 싶으면 buy 뒤에밖에 지금 자리가 없잖아. 바이 뒤에 티켓이 있는데 그 말은 내가 관계사가 아니라 뭐다? 겉만 맞는데 저도 동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치다가 안 되겠죠. 네. 그 외에도 보이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입니다. 어, 코미디언부터 시퍼까지 장점 아까 그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의 장점이고 그러니까 10만 명 1, 10, 100, 100, 10만 명 10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코미디언이 그녀의 어떤 다가오는 다음번 쇼를 구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회를 가능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서 몸하기 위하여 볼 수 있겠죠. 표를 살 어렵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크단 말이죠. 팔로워가 많으면. 그러니까 네. This reduces the amount of money the comedy club has to spend on promoting the show and more the management more likely to choose her over other comedian. 네, 그래서 일단 뭔 뜻이고 이러한 것들을 감소시킨다. 그 엄청난 양의 돈을 그리고 코미디 클럽은 코미디 클럽이 그 쇼를 홍보하는데 써야 할 돈을 감소시킨다. 엄청난 돈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가 그 기획사가 그녀의 그 다른 코미디언이 아닌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게 한다. 네, 그러면 make야, makes야? 저거는 makes요. 왜? 왜냐하면 this makes this reduc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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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makes 그러니까 그러면 this는 안 문장 되신 것 같고요. 네. 네, the money, 아, 뭐, the amount of money하고 the comedian club 사이에 네. 네, 왜 되시죠? 뭐 안 되신데? 그 목적과 관계 대명사들. 네, 그러면 선행사는 the amount of money. 또 어디다 넣을래? The amount of money. The point is to spend on promotion. Spend. Has to spend the amount of money on promoting the show. Spend a doing. So spend a doing 앞에다 동사 뭘 쓸 수 있다? Spend a on doing 된다.
spend a doing, go doing 하는데 a를 쓰다고 spend a on doing, go doing 하는데 a를 쓰다. 프로모팅의 ing에 대한 얘기 spend a doing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프로모팅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choose to 붙어있는 좀 이상하나요? to choose 아 그렇구나 make a 어떤 아니고 그 make 무슨 동사예요? 제 사역동사요 사역동사면 choose 해야 되죠 네 그러면 to choose가 잘못된 거잖아 make a 어떤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make a 어떤인 거죠 네. likely to로 하는 거죠 likely 네. to 맥에 어떤이라서 얘 to 오는 게 정상이고요. 맥에 to가 아니고 맥에 어떤입니다. 그러면 more likely to do가 더 선택. 그다음에 over에 대한 얘기. 뭐를 넘어서. 네. 바꿀 수 있는 건 뭔가. 바꿀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Instead of 하는 거죠. 아 맞네. 뭐 그렇게 다 주관해.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뭡니까? 구조 그렇다면. over를 기준으로 한 구조는 choose A over B죠. choose A over B. G 대신에 A를 고르다. 그래서 over. over. 네, 볼드체 된 거 주로 보시고요. 적당히 읽어주시고 choose A over B. 네, 그 다음에 plenty of people are upset that follower count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talent. 까지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가 난다, 화를 낸다, 데리아에 그 팔로워 수가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여긴다고 생각하여 화를 낸다. But it's really about firing on all cylinders.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 firing on all cylinders 라는 뜻이야? 네, 그렇죠. 왜 그런데? 왜냐고요? 아까 뭐 그랬다고요? 해설본에 나와있던데요. 오케이, plenty of에 대한 얘기? plenty of는 many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plenty of 뒤에는 살 수 있는 명사를 보시죠. 그것만 되나요? 살 수 있는 명사, 살 수 있는 명사 복선, 살 수 없는 명사 복선 둘 다 할 수 있나요? 오케이, 일단 해줘. 그렇습니다. 이 다 해줘.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 썸 뒤에는 하고 똑같아요. 셀 수 있으면 복수, 셀 수 없으면 나도 아울 수 있다. 좋습니다. 얼라노브하고 똑같습니다. 얼라노브도 뒤에 둘 다 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대에 대한 얘기. 됐어. 것만 돼도 돼. 그러면 대들은 무슨 절 대디아들은 목적. 목적 명사절. 그래서 뭐의 목적어는? 그러게요. 그래서 얘는 것만 되는데처럼 보이지만 명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다? 부사절. 부사절이다. 부사절이 이끄는 접수가 되십니다. 겉 만드는 대답하고 똑같이 완벽한 문장이 되지만 얘는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are they upset? 부사적 이끄는 접속사 되세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있음 팔로 카운터 카운트 인스타그램 그 팔로워 카운트 팔로워 카운트 팔로워의 숫자 is really about firing on all cylinders 그가 네 그러면 firing on all cylinders의 뜻이 뭐라고 전력을 다한다
fire all on 쓰이는 전력을 다하는데 왜 그렇지? 글쎄요. 그 cylinder라는 단어가 뭔데? 전력. 이런 걸 실린더라고 그러죠. 네. 원통, 원기둥. 네. 아, 과학실험 실에 자주 있는 거예요. 예? 과학실험 실에 있는 거. 뭐 그것도 실린더고요. 이 실린더가 엔진에 있잖아, 엔진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엔진에 실린더가 있는 원통 기둥에 꼬박꼬박 왔다 갔다 하잖아. 네, 맞아 같아. 그래서 모든 실린더에 다 불을 붙이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엔진이 모든 자기의 역량을 다한다 이 뜻이란 말이야. Fire on all cylinders가. 엔진 실린더 특성들 잘 알았어. 누가 이런 거? 네. 누가? 여기에다 불을 모두 다 붙이니까 전력 두고 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Instant follower가 뭐다?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늘는단 말이죠. 네. BTS가 SNS에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죠. 따로 관리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올릴 동영상도 허투루 찍지 않죠. 그렇죠. 그가 그만큼 뽕을 뽑잖아요. 좋다. 이거 하나 만들어. 아, 안돼요. 일단 초기 작업이죠. In today's version of show business, the business part is happening online. 뭐해 빨리빨리 생각하고 오늘 날에 그러한 아니요. 그런 그러한 쇼의 비즈니스 쇼의 보상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사업들 부분 중 하나이다. 부분들이다. 오늘날의 쇼 비즈니스의 버전은 형태는 The business part is happening online. 그 비즈니스적 측면이 어디에서 뭐 한다? 온라인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돈 되는 부분이 여기 비즈니스 파트가 benefit part이면 뭐 네. 이윤이 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비즈니스의 형태는 온라인에서 돈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 need to adapt. 어쩌고저쩌고 Those who don't adapt won't make it very far. 일단 어느 거예요? Because of. 오케이, 그럼 일단 뭔 뜻이고? 너는 적응해야만 한다. 그런 것들을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댑트에 대한 얘기? 적응하다. 뭐 어댑트냐, 어덥트냐 이거 하겠죠. 네. 왜 어덥트는 왜 안 돼? 어덥트는 입양하다. 그러니까 어댑트는? 적응하다. 적응하다. 그니까? 네. 그냥 왜 because of야? 도주가 그거 도주 하나만 그 명사인 줄 알았는데 will not make it very far 인데요. because. 아, 명상 잘 왔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 끝나버렸어? 여기서 끝나버렸어. 네. They won't make it very far니까. 누가? 네. 근데 이건 뭔 소리야? 그러한 사람들, 적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럼 이건 뭔 소리야? 이 it에 대한 얘기. it은
뭐하는 짓이야? 아무것도 아닌 짓이지 그냥. 네. 뭔 뜻이야? make it 해내다 그러니까 뭐 make it verified 다른 뜻으로 하면 want to succeed very much 그러니까 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 because of 모르길래 어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봤고요. 얘는 왜 볼드체로 되어 있는지 쟤는요 동명사 전체로 보면 좋겠죠? 네 쟤는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having a high value of confidence in identity identity 또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는 뭐가 있을까? improve improve your development in real life 네 오케이 okay, 전문가라면 소셜 미디어 팔로우 수가 많으면 일도 잘 된다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코미디언한테 열심히 사람 웃기는 일을 하려고 시간을 쓰지만 계속 인스타그램 팔로잉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을 계속 받는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뭐 돈을 돈과 관련된 것들이 항상 그들의 마켓 대어 프로덕트 할 cheaper and easier 하는 일을 찾고 있는 것이 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명이나 있으면 뭐 10만 명이 있으면 유리한 뭐 upcoming show를 쉽게 프로모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뭐가 가능성이 증가된다. 표가 잘 팔린다. 그 다음에 그 말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무슨 쇼를 해 코미디 쇼를 한단 말이야 개인 네. 콘서트 같은 거 연단 말이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를 광고를 해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광고비가 어찌 된다? 적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질리하게 애드버타이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쪽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기 another comedian은 has less following count입니다. 여기에 choose her 할 때 그러면 has more SNS 포글리스, social media following. 그래서 참고로 SNS는 포글리스입니다. social media라고 해도 social network service 그런 말 없어요. 아 진짜요? social media. 네. 콩글리시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콩글리시죠 대표적인 애프터 서비스 뭐예요? 그거는 워런티라고 해요 개런티라고 하죠 아 개런티 이거? 아 워런티가 아니었어 개런티 아무래도 다 짚어 본 것 같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추가해서 문제 코미디언의 사업을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점 두 가지는 뭐예요? 장점 두 가지는 그 다가오는 쇼를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티켓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증가시켜줘요 팔 수 있는 가능성 팔 수 있는 가능성 아 그래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에 접수한 표현 한번 볼까요? If you want to succeed, it is impossible to. Important. Important. To have a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고? If you want to succeed, it is important to to
To adapt to what? To adapt to today's version of the show. Which is happening onlin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치. To adapt to today's version of the show business, which is happening online. To adapt. 아, 잠깐만. 아, 안 되겠다. 이유는 이유. 이유 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To have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 그런 거든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합니까?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보다 팔로우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 탤런트랑 같은 말. 탤런트랑 같은 말은 어디 있어? 그 퍼스 스킬? 네, 파이어링 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다음에 뭐 그렇게 갑시다. 옆에 유사 문제. 그러면 이 문장 This reduces the amount of money the comedy club has to spend on promoting the show and makes the advantage more likely to choose her over other comedians. 이 하필 왜 이 문장을 넘는 집어넣는 문제를 왜 했을까? 왜냐면 제가 약간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 틀리 안 되지만. 이게 뭔데? this 때문에 그 this 네. 그러니까 지금 this 앞에 this 뒤에 나오는 말이 일어나는 뭔가가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줄여준다 했죠. 비용을 줄여준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비용을 줄여준다 했죠. 이것이 뭔데? 이것은 인 그거 인스 소셜 미디어 홍보 그러니까 있어. 팔로워즈 그럼 일단 답은 몇 번에 들어갑니까? 3번이요. 3번? 왜 3번이요? 왜 3번이요? 어 코미디언 위치 그 10만 3번 앞에 있는 문장이 그 1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코미디언이 다가오는 쇼를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녀의 티켓을 살 지금 뭔가를 홍보하고 팔아야 될 상황이다 뭔가를 네. 홍보하고 팔아야 되는데 뭔가 홍보하고 팔라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 텐데 네. 지금 여기에 3번 앞에 조건으로서 엄청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코미디언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엄청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것 대신 왔단 말이에요. 디스가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은 게 비용을 뭐 해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줄여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많은데 뭐를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팔로워 수가 많은 것이 비용을 절감해 준다 라고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3번이죠. 팔로워 수 많은 거 홍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팔로워 수가 많으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니까? 네. 그래서 이 빈칸은
3, 이 번호의 앞이 좌우한 거야? 뒤가 좌우한 거야? 앞이요. 앞이 좌우한 거죠. 그러니까 3 뒤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코미디언 대신에 팔로워 수가 이 헌은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 어 코미디언하고 이 허하고 있는 그러니까 꼭 여기 일 수밖에 없는 이유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 이게 뭔데? 슈퍼 여성이죠? 아, 옆에 거? 네. 아, 답이 있었네. 근데, 옆, 2장밖에 없어요, 답이. 슈퍼 여성인지 답이. 이렇게, 남은 답이 없어? 아니요, 대표 여성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근데 슈퍼 여성 문제는 답이 잘 없었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좋네, 좋네. 오케이. 다음에 보면서 네. 약간 대표회상 문제인 답이 밝고요. 또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이쪽은 답이 너무 뻔해서 필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자, 다음에 보면서 If you are feeling overwhelmed by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to deal with in your own life or your own home, you a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a way that you can balance out these responsibilities. 네가 만약 느끼는 중이라면 그 엄청난 책임감에 의해 책임감에 의해 압도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그 책임감은 네가 다뤄야 할 네가 네 삶에서 또는 너의 가정에서 네가 다뤄야 할 책임감에 의해서 압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너는 그 발견해낼 수 있다. 그 방법을 그 이러한 책임감들을 규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이게 알아낸 팩트를 얘기하면 돼.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는 거.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해 본 건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려면 힘든 그거 뭐 힘들면은 뭐 때문에 힘들면 책임감 때문에 힘들면은 그 책임감들의 균형을 맞춰 맞출 방법을 찾아야만 된다는 얘기고 책임감을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가 뭐지? 나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 이런 거야? 네, 그럼 오버웰드에 대한 얘기. 오버웰드 압도되다. 네, 유가 오버웰드 하는 거야, 오버웰드 당하는 거야. 오버웰드 당하는 거야. 네, you are overwhelmed로. 네. 네. It overwhelms you죠. It overwhelms you. 그것이 너를 압도한다죠. 유가 오버웰드 당하니까 유는 오버웰드의 무슨 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희평. 그 다음에 데스에 대한 얘기? 데스 목적격 관계된다 사도 오케이 그렇다면 소리가는 뭐고?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이 amount of responsibility 뭐 들어갈 때는 You have to deal with it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오케이. 그래서 위치로 바꿀 수도 있고 생략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위치야 이게 figure out 발견해봐 오케이, 데스에 대한 얘기 데스 동격이 돼 동격이 되시죠 어? 네 오케이, 그 말은 away를 넣을 때가 away를 넣을 때가 You can 아 없다. 아, 순간 헷갈렸어. 아 나 분명 동격이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럼 왜 여기에 how가 아니지? 더 way how는 안 되니까. 네, 안 되죠.
안 들려. 아, 더 회화가 안 되는 거 맞아요. 더 리즌 와이 붙여서 쓸 수 있고 더 타임 줄을 붙여서 쓸 수 있고 더 when where how why 더 플레이스를 붙여서 쓸 수 있고 뭐 맞긴 한데 여기에 you can balance out this responsibility both way in the way 하고 생각하고 맞아 그럼 대 자체를 아셔야 되는데 어 그럴게요 부산에 입구는 뭔가? 부산 입구는 되시면? 그런 말 돼요 부산 입구는 되시면 홍두가 되는데 부산에 입구인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어. 그가 뭐 책임 이러한 책임의 균형을 맞출 이러한 책임. 네. Example, is there somebody that you can turn to tell them that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and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ese responsibilities? 하고 있네요. 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미 대기하에 누군가가 이미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미 이러한 책임감들에 의해 압도되었을 때 그러한 뭐 그 책임감들 너무 아 플레이트가 접시예요 접시 아니잖아요 접시만 뜨나 접시예요 그 뭐지 Too much on your plate 메타포도 메타포 음료죠 음료 그... 플레이트가 진짜 접시겠냐 지금 그건 아닌데 우리 그 문제를 아 네가 짊어지고 있는 네가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네가 이런 책임들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때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할 누군가가 있니? 네 예, 정리 정리하면은 이러한 책임감들에 네가 압도되고 네가 짊어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것들을 말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니? 책임감이 너무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 상담할 만한 사람 있니? 털어놓을 사람 있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넘는데 그러니까 기댈 사람 있냐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우측하면서 말하려다가 참았거든요. 아무것도 하세요. 그렇게도 돼요. 그러면 데스에 대한 얘기. 데스 목적격 관계되면서. 네, 이거 어디서 끝나? 시작했으면 끝도 내야지. 끝까지. 여기 끝났죠. 아 뭐야? 아니 끝까지 안 했는데. 턴투에 대한 얘기 턴투 is 디펜더냐 디펜더 그니까 오케이 그니까 투를 보고 살아있네 라고 하는 그 투죠 전 스타의 투죠 네 그니까 그러면 투텔에 대한 얘기 스텔 평명사죠 그리고 시작했죠 네 이것도 내야죠 댐까지 여기 있죠 아 예약까지 이거 그러면 to tell them 이런 걸 있죠 내가 꾸며주는 건 somebody가 지금 관계사절과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엄청나게 꾸미 갖고 있는 거죠 is there somebody 누가 있냐 이걸 좀 답답해야 네. 그니까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제도 목적격 관계에 대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돼서 저도 끝까지 아니에요.
6까지 간다. 6까지 네. 같은 소리 하고 있는 tell a b 대기시야. 명사로 이끄는 접속사 대신 관계사의 대비 상해사야. 어디까지? tell a b인 거냐? 아, 아. 그들에게 라는 것을 말할. 겁 만드는. 어, 겁 만드는 대시라고. 그냥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없고요. 생략은 가능하죠. 네. To tell them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and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e responsibility라고 말해줄 만한 그거 댐에 대한 얘기도 할까? 댐에 대한 얘기. 댐은 somebody. somebody 대신 왔는데 단순히 이렇게 복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omebody니까 성정체가 분명하니까 them 아니면 he or she, 아니, him or her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them이 편하겠다고 했습니다. To tell him or her 그거보다 them으로 처리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가 뭔 소리예요? 너는 너무 많이 너의 접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접시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는 얘기가 you 다른 말로 바꾸면 you have too much responsibility. 말죠. 아, too many. Too many. You have too many responsibilities. 뭐가 책임이 네.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And you are feeling. 그러니까 두 가지를 that 이하의 end로 나와서 이렇게 end 이렇게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질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네가 이러한 책임감에 의해 짓눌리고 있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해줄 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turn to, depend on 할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to 하고 to에 볼드 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to 하고 to에 볼드 돼 있는 거예요. 응. 저 앞에 있는 to는 전치사 to, 뒤에 있는 to는 to 부정사 to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to, to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신기하게.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둘 중에 하나 없애놓고 만약 틀렸냐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와, 자기 치라고 얘기 중이라. 와, 와,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좋은 듯겠다. 아, 투투 있잖아요. 진투. 투투를 투 하나로 만들었고 다음 중에 틀린 것을 하려면 뭐 맞출까 이런 거. 와. 확률 맞춰야지 쉬운 걸. 저희 학교 반의사기. 너도 거기 포함되죠? 아니, 저 포함 안 돼요. 그럼 if you can find somebody and divide up the labor so that you don't feel so overwhelmed by everything that you are doing,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is to ask for help and your life will feel that much better. 아니야. 그래요? 어, 네가 만약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리고 그 노동을 아 divide 나눈다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에서 오버랜드 당했던 그런 오버랜드 않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찾고 그런 것들을 남는다면 나 것을 나누는 거 남는다면 그때 난다면 어 네가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가끔 네가 해야만 했던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너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게 할 수 더 나아질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요약 어 요약하면은 누군가를 찾아요. 기대하고 그 뭔가 나를 모든 것들을 나 누군가를 찾으면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가끔 도움을 요청하고 더 나아질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divide 꼬라지에 대한 얘기. divide. You can, if you can. If you can find, if you can divide up. Divide up 의미. 나눈다. 준비하다. Okay. The labor. 모든. Okay. 그러면 내가 왜 통하는 단어 앞에 나온 것들 통하는 거.
더 레이벌이랑 통하는 단어는 responsibilities. 그렇죠. responsibility죠. 그러면 so that so that 뭐 하기 위하여. 그러면 so that you don't feel so overwhelmed. 네가 그렇게 압도된 기분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네. 예를 쓸 수 있는 거 so 대신요. 네. in order that 이죠. in order that so that. In order that you don't feel so wrapped. Okay,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Everything that you're doing. Everything did and that's it. 동격이 돼. 동격이 되시다. 그럼 뭐랑 뭐랑 everything이랑 you are doing. You are doing과 동격이죠. 같은 소리 하고 있죠. You are doing everything.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럼 선행사는 뭐고? Everything. Everything이고 들어갈 차이는 doing. Doing 뒤 목적어죠. 네. 대신 생략할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죠. Everything. 선행사 everything 뒤니까 대밖에 안 되는 거 생략은 가능하죠. Everything you are doing. 예, 그 다음에 end가 병렬 구조죠? 네. 그럼 뭐 end 뭔 거야?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is to ask for help and your life will feel that much bette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will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됐음. 벨이 그렇게 벗을 수 있는 건 so 매우 it's 네. not that hot 그렇게 높지 않아 할 때 그 대시죠. 네. 그래서 만약 네가 누군가를 찾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면 너의 책임감을 나눌 수 있다면 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의해서 압도되는 기분이 들지 않기 위해서 네가 누군가를 너의 짐을 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All you have to sometimes is to ask her.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은 뭐야? 도움 요청하는 거. 그리고 너의 삶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 뚱뚱할 잘 알지 말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해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해석하고 이거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너 혼자 다 하기 힘들면 한 명 더 데리고 온단 말이죠. 아, 제 수준에 저랑 비슷한 수준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희귀종이라고요. 희귀종이다. 네. 아 진짜. 왜 뭐 어떤 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약간 단어는 졸라 모르고 약간 좀 띠리하네. 띠리하고 그 다음에 뭐 문법은 좀 되는데 막상 모의고사에 어법성 찾기 문제 다 틀리고 뭐 이런 애들. 뭐 이거 뭐 하러 왔니 이러면 대답은 잘하는데 막상 문제 나오면 다 틀리고 이게 좀 맞네. 좀 찾기 힘들어요. 몇 종 단위 있었던 적도 없고 아니 신종인 것 같은데 이전에 검사한 적이 없었고. 오케이 되게 좋죠 기분이. 아 너무 좋네요. Many times people will surprise you with their willingness to help you out. So never assume that other people don't care about your stress. 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many times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너에게. 많은 시간 그 소리 하고 있는데. 아 놀랄 것이다. 그 너에게 놀랄 것이다. 그들의 willingness to. 맞지 보면 도움 경력 아 그들의 경력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의 경력 아닌데 그래서 절대 가정하지 말아라 그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스트레스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리! 정리는
사람들이 너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나야? 한 문장이 밀린 있을까 기억이 안 나요. willingness 하면은 뭐라 그래? 그거 기꺼이 뭘 하려고 하는 거. willing to. 아니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고. 자발성? 자발성. 자발성. 나서서 해주려고 하는 거. 자발성. 자발성. 나쁘게 말 오지 마. 뭐 그러든지. 자발성. 네. 메니 타임즈가 뭔 뜻인데? 여러 번. 여러 번. 아. 그러니까 이 뒤에 메니 타임즈 뒤에 있는 일을 여러 번 겪게 될 거야. 네. 어? 서프라이즈 왜 서프라이즈야? 피플이 서프라이즈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너는 사람들이 널 놀래킬 거야. 윗에 대한 얘기. 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널 놀래키는데 뭐로 놀래키는데 with their willingness로 그들의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 어 내가 해줄게 해갖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해줄 거라는 얘기고 to help you out에 대한 얘기 to help you out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뭐겠어 to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뭐한 to냐고 설명을 사주려 willingness를 꾸며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의 자발성으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그래서 소는 원인과 결과를 뭐야 잊고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뭐랄까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자발성,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함으로 놀라게 여러분 할 거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가정하지 마. 가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또 care about your stress. 다른 사람들이 너의 스트레스를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나? 네, 그다음 willingness는 왜 볼드야? willingness는 자발성. 그러니까 저 거기에 뭐 들어가겠냐 이거. 뭐 들어가는 빈칸. 그러니까 도우려는 willingness겠지. To help you out만 있으면 willingness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다. 그가 아까 ask for help 볼드는 왜 볼드야? ask for bold는 to ask for 저도 빈칸? 그러니까 ask for help가 도움을 요청하다죠 네. 그러니까 call for help 이 말이죠 call for help 네. 요청하다 request help ask for 때문인 것 같고요 요청하다 그거 아니었고요 Now let them know honestly how you are feeling and allow yourself some opportunities to avoid responsibility and give yourself a chance to relax. 그리고 그들도 알게 알아 솔직하게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너 자신을 그 허락해라 너 스스로 허락해라 그 몇몇들의 의견들을 책임감들을 회피하려는 몇몇 의견 opportunity가 뭐라고? 아 기회 아 키워드에서 구글해? 책임감 회피하려는 그 몇몇 기회들을 허락해라 그리고 너 스스로에게 기회를 줘라 실 기회를 줘라 오케이 okay, 그래서 how에 대한 얘기? 어떻게? 의문사 how? 오케이 완전 의문물이 물어서 allow에 대한 얘기? 언론은 허락한 왜 노골하느냐 이 말이겠지 아... 그... 렛 때문에 Let them know and allow yourself 명령구조죠 명령구조 네, 명령구조 명령문 and 명령구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세요 Let them know 하시고 allow yourself some opportunities to avoid 하세요 이건 뭐야 그래서 allow는 적고라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opportunities 같은 말은 chances 그 다음에 to avoid 설명사주는 거 네, 그 다음에 to relax 똑같이 opportunity to avoid chance to relax 다 여기서 보기 chance opportunity 똑같은 단어들을 보여드리죠 네 let them know honestly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게 let them know honestly는 tell them honestly 이 말이죠 네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how you're feeling 기분이 어떤지를
Yeah, allow yourself some.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allow 사용된 구조 allow a b 주어죠. allow a b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겁니까? a가 b를 허락하지 않아. a에게 b를 허락하다. yourself에게 some opportunities를 허락해라. a가 b를 가지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생략된 말까지 넣으려면 allow yourself to have some opportunities 이거죠. 그러니까 네. allow a, b 하면 a가 b를 갖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allow a to do가 아니야 이거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allow a to do는 그냥 allow a, b고 b를 꾸며주는 to 부동사의 형용사용법. 네 자신에게 기회를 허락해라.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to avoid responsibility 책임을 피할 기회를 give yourself so to relax 그러니까 뭐 이거 이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은 뜻이 없어 give a give로 써도 돼 이거 give a b a 비로 나왔어 그러니까 allow a give로 써도 되는 거 지금 내용상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럼 avoid는 왜 bold 칠까? avoid도 빈칸 아니면은 이거 빈칸인 거죠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걸로 빈칸이 빈칸 네. 이건 토트가 연달아 나오는 거 신기하죠? 맞아요. 그다음에 추가 예상 문제 avoid that 최종 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a way that you can balance out these responsibilities 이 뜻이 뭐예요? 네가 뭐 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감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책임지고 할 일을 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니까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 문장으로 찾으라 그러면 아 그거 task for 있는 거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is a task for task for and your life will be that much better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은 supporting sentence가 사실 나온 거 주제문이 중간 글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왜 그러니까 all you have to 네가 할 일은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도움을 요청하기만 돼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핵심이고 그 뒤에 나온 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장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 나 왕따면 어떡해요 할까봐 아이고 걱정하지 마 오지랖 넓은 사람들 많아 이거 그냥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Let them know honestly 하고 기분이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한테는 좀 책임을 좀 피해서 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실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너에게 허락해라 됐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안 해주면 어떡해요 할까봐 그 말을 many times 라는 문장 뒤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빈칸 문제 답은 뭐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답은 to avoid responsibility. 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할 때? 시청관 to ask for help.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문장으로 알 수 있겠죠. If you can find somebody that you can find out the labels of them, you don't be someone that might be given the letter.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is transfer or help them. You know that. You can do that. You can do that. 그래서 이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들어서 뭐에 예를 들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거. 그렇죠. 이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서 여기에 somebody가 있느라고 있고 somebody는 somebody인데 turn to 할 수 있는 또 to tell them that you are there. Too much on your plate. 이거 좀 의미적 표현이어서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위에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 많다는 의미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turn to 이런 말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에 또 뭐 find if you can find someone and divide up the labor, divide up the responsibility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서포트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빅한 것도 좋죠. 네. 그래서 뭐 with their willingness to help you out. 그래서 people이 그리고 그 다음에 never assume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Other people don't care about your stress 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알리라고 그랬고요. 그쵸? 그러니까 알리, 저 솔직하게 기분이 어떤지 말하고 divide up the labor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야? Ask for help, 도움 요청하는 거고. 네. 이건 뭔데? 자신감을 가지는 것.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 없죠. 그래! 할 수 있어! 나 혼자 해낼 테야. 그니까 이거는 뭐 얘가 들어가면 뭐가 돼버리냐면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다.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뭐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뭐 하는 거다?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이다. 몰라? 아몰랑 그런 것이다. 아몰랑 그렇다 인생도 안 그런 것이지. 네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아몰랑 그런 것이다. 나 진짜 아몰랑 그런 것이지. 그가 네. 그 다음에 답 있겠네. 네. 뭐 이거 답 없으면 되죠? 벌써 11시야? 시간이 겁나 빠르게. 네. 겁나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겁나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겁나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좀 하이 텐션으로 진행해서 그래요. 이게 뭔데? 그래요. 텐션 약간 와야 되지. 텐션이 루즈했어? 아, 뭐, 그냥 좀 질 할만하겠다고요. 아, 콩물 시간.